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시진핑의 영향력, 중국의 영향력 다시 한번 확인했죠. 보아오 포럼에서의 발언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함께 다 올랐습니다. 미증시도 강하게 올라붙었는데요. 나스닥은 뭐 2% 넘게 올랐는데 근데 국내 증시 반응이 좀 미덥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야간 선물도 미증시 상승분을 훨씬 못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결국 이제 IT나 실적 좋아진 업종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한된 에너지가 제약 바이오에만 있어서요. 오늘 미증시 상승분을 기술주 IT, 반도체나 국내 주식이 좀 녹여낼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한된 바이오 장세가 이어질는지 기대는 합니다만 사실 뭐 또 반전을 끌기에는 쉽지는 않은 수급상의 구조, 외국인들의 매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수요일장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지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볼까요?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쌀을 빼놓고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산업의 쌀인 이 MLCC를 빼놓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스마트폰에만 뭐 많게는 1000개까지 들어가는 이 MLCC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꺼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LCC가 정확히 뭔지부터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MLCC는 전류를 모았다가 풀었다가 모았다가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혹은 전기차 내에서 전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류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을 때 링거액이 일정량 똑똑 떨어지듯이 이 전류가 일정량 똑똑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이 MLCC에 대한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기술 특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LCC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MLCC, 뭐 스마트폰에 많게는 1000개까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산업의 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1000개나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쌀 한 톨에 250분의 1 정도입니다. 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죠. 여기 쌀 옆에 보이는 작은 것들이 바로 MLCC가 되겠습니다. 머리카락 굵긴 0.3mm 정도라고 하고요. 쌀보다도 이렇게까지 작은 것은 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데 문제는 이 작은 것 안에 이 전류가 척척히 쌓여 있어서 한 500개, 600개 층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 작은 거 안에 그렇게 전극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만드는데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게 되겠죠.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이다. 당연히 값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일지 보시죠. 와인 한 잔에 이 MLCC를 가득 담았더니 요 한 잔 가격이 1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만드는 이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차, 전기차 혹은 5G 통신 뭐 과정에서 이 MLCC의 쓰임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각 제품별로 많이 들어가는지 볼까요? 스마트폰에는 600에서 1000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동차에는 3000개 정도가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차에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12,000개 정도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MLCC를 만드는 업체들 갈수록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MLCC 하면 삼성전기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삼성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또 다른 MLCC 업체인 사마콘덴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4거래 연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4% 이상 올랐습니다. 일단 전장용 MLCC에 대한 호황 증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고객사의 전장 사업 성장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객사 대표적으로는 LG전자가 되겠습니다. LG전자 하면 최근에 전장 사업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죠. 관련해서 LG전자 MLCC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MLCC 비중이 한 17%였는데 내년에는 한 30%까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하네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장용 MLCC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이 삼화콘덴서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이 MLCC 부분에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무라타가 전장용 MLCC의 공급을 대폭 늘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심화에 따라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 나오는데요. 넘겨보도록 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돌파구는 있다고 합니다. 이 바로 전장용 MLCC 쪽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일본 업체들이 전장 MLCC에 관심을 가지며 디스플레이용 MLCC 공급이 줄이고 있다는 게 되겠죠. 삼화콘덴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 디스플레이용 MLCC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전장용의 경제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MLCC 기존에서 공급자 우위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MLCC 업체들이 공급 증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MLCC 업체들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화콘덴서 꾸준한 실적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관심이 더 올라가고 있겠죠. 2015년부터 흑자 전환했고 그 뒤로 계속된 실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5만 8천 원권까지 제시하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MLCC 업체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삼화콘덴서 어제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했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가 남다른 두 업체인 만큼 흐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장 전 체크 포인트로 오늘 한 가지 개장 전에 짚고 갈 이슈가 있죠. 어제 장 마감 직후에 정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삼성 SDI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전부 처분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404만 주인데요. 목적으로는 순환 출자 해소 그리고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순환 출자 고리는 7개에서 4개로 3개 정도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나머지 순환 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내기 위해서 다른 계열사들도 삼성물산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 나설 것이다 라는 게 삼성 측의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개장 전에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들의 눈여겨볼 만한 이 업종은 또 기업은 어디가 될 것인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